오늘은 312쪽 유기효 할 차례지요. 네, 자꾸 이 서합괴를 읽을 때는 괴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데, 서합이라는 자체는 세상에 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괴거든요. 그런데 이 초구효는 사람이 처벌을 당하는 사람이었다면, 6이, 6, 3, 그 다음에 9, 4, 6, 5까지는 또 이 형벌을 쥐고서 벌을 가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6이부터 점점 갈수록 더 죄질이 무겁고 더 악한 사람들이 경도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루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유기효입니다. 유기는 서부대 멸비니 무고하니라. 이응 오지비하니 용형자야람. 사효의 개취설이라. 이거중 득 정하니 신은 용형 특히 충정야람. 용형 특히 충정 즉 죄악제 이복구로 취서부 위상하님 서설인지 기부의 위별함. 멸은 물야니 심입지 물기비야람. 이 중정지도로 기형이 이복이남. 연이나 승초강하니 신은 용형어 강강지니님. 정강강진의 필수심통구룹 지멸비무구야람. 중정지도의 이복인하니 염형이태강강으룹 의불상방이란. 제유부정하니 개육지유취님 서이합자람. 유기중정구로 기소치여 서부지나 연이나 이유승강구로 수신이남. 역불면허 성멸기비하니 점자수상이 종무구야람. 상활서부멸비는 승강열쇠람. 심지멸비자는 승강고야람. 승강은 내 용형어 강강지니님. 부득불심없냐람. 심엄즉 득의니 내 속이 죽냐람. 형벌을 다스릴 때도 보면은 죄질이 가벼운 사람부터 차근차근 다스려 가는데, 여기 6.2는 지금 말하면 경찰서쯤, 순경쯤 될까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그거 경찰서에 끌려온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유기는 서부호대 멸빈이 무구하니라. 서자는 씹을 서자예요, 그죠? 피부를 살갗을 씹되 멸빈이, 아, 코가 없을 정도까지 푹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 허물이 없을 거다. 이게 초구효가 잘못을 한 사람인데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세게 벌을 준다고 하다가 코가 다 쑥 들어갈 정도로 물어뜯었다 이거. 그래도 허물이 없다 이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희사에서 말하면 위에 유고효가 사장인데 사장한테 신임을 받은 유기가 집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질이 나쁜 사람을 아주 강하게 벌을 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코만 쑥 들어갔지 잘못된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코가 없다는 것은 중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낼 때 코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자기, 나. 그러면은 이 코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세를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 사람을 벌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는 코를 얼굴을 못 들 정도로 형벌을 가했다. 그래도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벌을 주는 입장에서. 이응 오지비하니 이 이효는 오효와 호응하는 관계의 그 위치에 있으니 용형자야라. 형벌을 쓰는 사람이다. 사효, 개, 취서, 미의라 이 네효가 네효라는 것은 2, 3, 4, 5 이게 네효예요. 초하고 상은 형벌을 당하는 입장이고 여기 2, 3, 4, 5는 형을 집행하는 입장이에요. 네효가 다 취서 예이라. 이 서자는 씹을 서자니까 씹는 것으로 예의를 삼았다. 이 거중 특정하니 신은 용형 듣기 중정냐라. 이 중자와 정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주역을 읽으면서 정말 새삼 느끼는 거죠. 이효가 거중득정해요. 거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4개와 몇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2니까 여기는 중도를 얻은 거고 득정은 여기 1, 2, 3, 4, 5, 6인데 짝수 자리에 음효가 오면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중득정 읽어낼 수 있지요. 그 중의 위치에 서서 정도를 얻었으니 신은 용형 듣기 중정내라. 이것이야말로 형벌을 씀에 있어서 중정의 도를 얻은 결과다. 용형 듣기 중정이면 형을 쓰면서 그 중도와 정도를 지켜나간다면 죄악제 이복으로 죄를 악한 짓을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쉽게 복종하잖아요. 원칙대로 하고 그대로 하니까. 고로 취서부 이상하니 그 살갗을 씹는다라는 것으로서 상을 삼았으니 서설인지기부 위이별아. 왜 그런 살갗을 물어뜯는다라는 것으로 상을 삼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람의 살갗을 물어뜯기가 물어뜯으면 쉽게 그 물린다는 거죠.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물리기 때문이다. 멸은 물량이 멸자는 없앨 물자와 같은 뜻이니 심입지 몰기비하라. 물어뜯은 정도가 너무도 깊게 들어가서 그 코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가도록 물어뜯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뜯는 형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는 않잖아요. 네. 이 중정지도로 기형이 이복이나 이 이효가 중도와 정도로 써하기 때문에 그 형을 가하는 것이 이복, 쉽게 복종을 하지만 연이나 승, 초강하니 그런데 초효의 강이라는 것은 양효니까 초효의 그 강한 것을 타고 있어. 바로 위에서 그 사람을 지금 취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신은 용형어 강강지 이니니
형 강강지 이내 필수 심통고로 지 멸비부구야라. 이것은 그 강강한 사람, 위에 있는 강자는 우리 강인하다 할 때 쓰는 강자지요. 그러고 보면 위에 있는 강자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밑에는 힘이 강한 사람인 거죠. 강강한 사람을 형벌을 주다 보니까 그 강강한 사람을 처형함에 필수 심통, 반드시 심이 아프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뭔가 자극이 되게끔 해주는 게 필수잖아요. 고로 지 멸비 무게라. 그러다 보니까 코가 쑥 들어갈 때까지 벌을 주는 것도 허물이 없는 게 되더라 이거죠. 중정지도 이 복이 나니 중정의 도는 쉽사리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할 수 있으니 여 엄형이 대강강으로 의불상반이다. 형벌을 엄격하게 해서 강강한 사람을 대우한다, 대한다 라는 그 말과 의불상반이다, 그 의리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즉 엄형으로서 강강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그것과 중정지도로 이 복인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벌을 줄 때도 뭔지 부당하게 받는다라고 느끼면 이 사람이 더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어하는 방법은 중정지도가 되는 거죠. 바르고 정말 정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본의를 보세요. 제유 부정하니 개 육지 유체니 서이 이합자라. 이 제는 이 제사라는 건데 얘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제례에 관련된 그런 글 중에는 부정이라는 소시 있대요. 부정이 소시인데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돼지 목살 있죠? 돼지 목살이라든지 돼지 살코기 이런 것들을 가마솥에다가 반쯤 발효가 될 수 있도록 넣어놨던 소시 있나 봐요. 거기 잔주에 나와진 게 있다 보도록 하고요. 거기 우선 임천오씨발 줄을 먼저 보세요. 그 나와 있어요. 임천오씨발 부자는 시복지하 유연 무굴지역이니 돼지 배 밑에서 부드러워서 뼈가 없는 그 살코기를 말해요. 고래의 옛날 예에 별시루 일정할 부정이라. 옛날 예에 별도로 하나의 솥에다가 실자는 채울 실자예요. 채워놓았던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부정이라는 거다. 살코기만 이렇게 놓았던 거예요. 씹기 좋게.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제유 부정하니 할 때 부정이라는 말이지요. 개 육지 유치니 취자는 부드러울 연할 취자예요.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연한 것을 말하니 서이 이합자라. 씹어서 쉽게 합해지는 거예요. 쉽게 씹히는 거죠. 육이 중정구로 육이효가 중도와 정도로 가기 때문에 기 소치 여 서부지이나 그 다스리는 바가 즉 잘못한 사람 처벌을 하는 것이 서부지 그 살갗을 씹는 것처럼 쉽지만 연이나 이유 승강구로 이 유기효 자체의 자질이 유약하잖아요. 음유니까. 그래서 유로서 그 강한 초구효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구로 수심이나 역불면허 상별기비니 아주 심히 쉽기는 하지만 또한
그 코를 없애는데 상처를 받는 데서 면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씻기가 쉬워도 그 사람한테 승복을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상해를, 코가 없어질 정도로 상해를 주지 않고서는 승복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점자 수상이 종부구야라. 이런 경우에는 점친 사람이 요 괴를 얻었다면 비록 상처는 내가 있긴 하지만 끝내는 허물이 없을 거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르고 정도로 가는데 아랫사람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른 걸로 해도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나한테는 진짜 코가 없어질 정도로 사실은 상대방을 코가 없애도록 물어뜯었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물어뜯은 만큼 아픔이 있는 거지요. 그래도 허물은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상활 서부 멸비는 승강열세라. 살갗을 물어뜯되 코를 없앤다라는, 코를 없앨 정도로 심하게 한다라는 그것은 승강열세라. 그 강성한 수구효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것을 제어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갈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 멸비자는 깊게 코를 없애는 데까지 이르른다는 것은 승강고야라. 강한 것을 타고 있기 때문이더라. 승강은 내 용형어 강강지이니 승강이라는 것은 곧 형을 강강한 사람한테 쓰는 것이니 부득불 심없냐라. 정말 심히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더라. 심엄즉 득의니 심히 엄격히 하는 것은 마땅함을 얻는 것이니 내 소위 중요하다. 그것이 곧 중부다. 이때 어물쩡해가지고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형벌을 집행하는 이 사람은 책임을 못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